꽃밭이나 잔디밭에 보면은 그 민들레가 흐드러지게 이제는 꽃에서 홀씨로 변화가 되어서 날아갈 차비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. 민들레는 척박한 곳에서도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에 있어도 그들은 돌 틈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홀씨를 피워서 훨얼 자유자재로 날아가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죠. 얼마 전에 제가 나가서 그 민들레 홀씨를 스케치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민들레 홀씨가 그냥 보았을 때는 참 고운데 그릴 때는 이걸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민들레 홀씨를 이렇게 그리기 좋게 쉽게 자세하게 제가 좀 관찰을 해봐가지고 족자에 한번 그려보려 합니다. 일단 민들레 홀씨가 들어갈 부분을 위치를 먼저 잡아주겠습니다. 말라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나올 거를 생각을 하고 다음 구두를 또 잡아보겠습니다. 작업을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. 이런 거 밖에 나가서 가만히 쳐다볼 때는 자연의 큰 경이로움에 감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. 이 생물에서부터도 그 섬세함이 우리가 손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꽃받침을 좀 자연스럽게 해보겠습니다. 줄기를 그려보겠는데요. 이 들꽃들의 특징이 굉장히 강인하면서도 줄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 흐름이 유연한 게 정말 예술 그 자체입니다. 꽃이 수영식에서 다 날아가고 부분을 표현을 해주겠습니다. 꽃씨가 되어서 이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을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
드리겠습니다.